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ый день? Или добрый вечер?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одолжаем наши уроки. И сегодня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упражнение 111 на странице 169. Пожалуйста, откройте учебник, тетради, приготовьте карандаши, ручки. Готовы? Начнем. Нет, не начнем. 여러분들이 아마도 의문이 생길 거예요. 100번 문제를 제가 넘어갔습니다. 100번 문제도 여러분 아마도 거기 듣기 써 있는데 선생님 왜 안 하세요? 안 할 겁니다. 시험에서 안 나올 겁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100번 문제가 위에 있습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위에. 여기네요. 네, 보이시죠? 159페이지에 100번 문제가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사실은 재밌는 문제인데 받아쓰기 비슷한 문제예요. 보세요. 빈칸 채우는데 하지만 텍스트 듣고 나서 이거는 요약입니다. 1부터 8번 문제들이 텍스트의 요약 문제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준동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동의어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1단계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텍스트가 민젤레프, 유명한 화학자에 대한 텍스트예요. 그래서 화학 용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실 인문 전공하는 사람에게 조금 안 맞는 어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이 문제를 뺐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으시면 여유 시간 때 이 문제를 해보세요. 뒤에 텍스트도 있기 때문에 나비도 있기 때문에 보시고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알았죠? 하지만 이 문제가 시험에 아니면 숙제 안 나옵니다. 아이고, 잘 됐다 할 수도 있죠? 네, 잘 됐습니다. 네, 좋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다시 우리 문제를 111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몇 페이지였어? 누가 기억해요? 69인가? 네, 맞았어요.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교재에서 100번 표시해 주시고 안 해도 되고 111번 할 겁니다. 잘 들립니까? 잘 보입니까? Диалог 1. А. Отдыхать на море всегда дорого. 따라하세요. 바닷가, 바다에서 쉬는 것이 항상 비싸다. 이런 구조는 여러분 보세요. 부사가 수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드하지 주어가 돼요. 어? 동사가 주어예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주어입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어요? 쉬는 것이 비싸다. 부사
수로이고요. 아드하지. 원형으로 되는 동사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 뭐뭐 하는 것. 번역하는 거야. 예를 들어, 담배 피는 것이 나쁘다. 구리치. 플로하. 아드하지. 돌아가. 알았죠? 이런 구조는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서 쉬는 것이 항상 비싸요. 러시아에서는 바닷가 남쪽에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멀리 가야 되는 거, 비행기 타고 기차 타야 되는데, 거기서 호텔도 아니면 무슨 숙소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기 해야 되니 비싸요. 사실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알았죠? 네. 두 번째 거 따라해 주세요. В этом году отец не найдет работу. 올해는 아버지는 일을 못 찾을 거야. 미래형, 나이치, 미래형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시작. 다음. В этом году отдых на море невозможен. 올해는 바닷가 휴가는 불가능하다. 어드, 휴가, 휴식, 쉬는 것. 자, Dialogue 1. 여기는 사실은 여섯 개의 회화가 나올 건데, 천천히 합시다. 제가 속도는 여러분한테 너무 빨라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빠르면 멈추고 하세요. 괜찮아요. 동영상 멈추는 거 있죠? 네, 멈추고 메모하고 여러분 속도 맞게 해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늦기는 빨리 하면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있어야죠,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속도 맞게 반드시 해주세요. 오케이. Dialogue 아진. 들어보겠습니다. 집중 해주세요. Тест 111. Вы, конечно, летом всей семьей поедете к морю.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отец уже год как потерял работу. Какое там море? Хан Бондо Дробогесмида. Чайбен Хуйхуая. Орепчи ансамнида, Робон. Орепчи ансамнида, йогу чигам хагу исмнида. 알았죠? 한번 더. Тест 111. Вы, конечно, летом всей семьей поедете к морю.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отец уже год как потерял работу. Какое там море? Тест 111. Вы, конечно, летом всей семьей поедете к морю.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отец уже год как потерял работу. Какое там море? 따라해 보세요. 알았죠? 따라하세요. 한 문장 듣고 따라해 주세요. Фирма обещала дать. 어, 죄송해요. Тест 111. Вы, конечно, летом всей семьей поедете к морю. Вы, конечно, летом всей семьей поедете к морю. 들어보셨어요? 다시 따라해 주세요. 테스트 111.
Вы, конечно, летом всей семьей поедете к морю. Ты же... Вы, конечно, всей семьей летом поедете к морю. Вы, конечно, всей семьей летом поедете к морю. Мусон ты шимника? Тангшини мулон. Йореме падаккаро галкожо. Вы, конечно, всей семьей летом поедете к морю. Тест 111. Вы, конечно, летом всей семьей поедете к морю.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отец уже год как потерял работу.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отец уже год как потерял работу. 따라해 주세요.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отец уже год как потерял работу.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отец уже год как потерял работу. 너는 알잖아. 아버지가 일을 잃어버린 지 1년 됐어. 벌써 1년 됐어. 아버지가 일을 잃어버렸어. 실업자예요. 벌써 1년 일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뭘까요? 쉬는 것이 비싸다. 그러면 쉬는 거죠. 그쵸? 미래 문제예요. 아버지가 일을 못 찾을 거다. 우리가 과거서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외담가도. 그쵸? 현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도 바닷가 갈 거죠? 여자가 물어보는 거야.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일 안 한 지 1년 됐어. 그러면 올해는 바닷가 휴가는 불가능하다. 오케이? 회화 그때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지 뒤에 텍스트들이 있어요. 표 보세요. 텍스트로 가볼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알았죠? 111 문제 뒤에 텍스트 표 보세요. 끝났나요? 이거는 몇 페이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84페이지 밑에 185조 테스트 11 디알로그 1. 자, 듣고 보세요. 보세요. 이 문제를. 테스트 111. Вы, конечно, летом всей семьей поедете к морю.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отец уже год как потерял работу. Какое там море? 읽어보자. 시작.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отец уже год как потерял работу. Какое там море? 요 표현은 여러분, 안 돼, 바닷가 안 돼. 러시아 사람들은 какое там море, 중성이니까 중성으로 써 있거든. 여러분, 만약에 1단계가 안 돼, 토로플 1단계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이 구조로 하면 돼요. 어떻게 되죠? 가코이 담 ТРКИ 1 이렇게 점점점 가코이 담 이거 examen이니까 남성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너무 바빠서 점심이 안 돼. 그러면 какой там обед? 점점점 점심시간도 생각이 없어. 그쵸? 그래서 какой там отдых? 점점점 쉬는 시간도 안 돼. 그래서 바닷가가 안 돼. 아버지 일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 아니면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중간고사 코앞에야. 친구 좀 만나야 되는데 아유 무슨 친구야. 지금 시간이 또 없어. 친구들이 안 돼. 하면 친구 복수잖아. 가키에 땀 друзья 점점점 무슨 친구야? 무슨 바닷가야? 알았죠? 한국말로도 무슨 하잖아요? 똑같아요. 성만 잘 맞추면 돼. 성, 복수 이런 거 하면 돼. 아니면 나는 샤넬 가방 사고 싶어. 아주 사고 싶어 죽겠어. 근데 돈이 없죠? 숨가 여성이니까 해볼까요? 가까이야 땀 숨가 무슨 가방이야? 안 돼. 알았죠? 질문 아니고요. 감탄사야. 아니면 자동차 사고 싶어. 남자 친구들은 여러분 벤츠 아니면 BMW 사고 싶죠? 그러면 какая там машина? 점점점 자동차 안 돼. 알았죠? 성 상관없이 그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이면 여기 여성이 오고 남성이면 남성이고 복수면 복수고 알았죠? 이렇게 이 구조가 좋아요. 자, 두 번째 회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회화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Борис, наверное, не буд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машиной фирмы. Борис, 이름이죠. 아마도 회사의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형. Пользоваться плюс 적격이에요, 여러분. 적격. 무엇을 사용하다 한국말로 목적격이지만 러시아로 적격 요구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회사 자동차 이용하지 않겠죠? 이런 질문 답이고요. 그리고 единый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на все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очень удобен. 시작. 여러분, единый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이거는 교통카드예요. 교통카드. 교통카드인데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되고 트람바이, 트롤레이부스 다 됩니다.
한국에서 교통카드는 통일돼 있어, 처음부터. 하지만 러시아에서 옛날에 다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 좀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시스템이 통일돼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교통카드,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на все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모든 종류 교통수단 아주 편하다. 오케이? Машину уже дали другому сотруднику. Сотрудник, чигун. 자동차를 이미 주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이거 목적격. 이거는 역격. 남성 역격. 이거는 여성 대격. 자. 아마도 자동차, 교통수단에 대해 나오는 회화일 거예요. 뭘까요? 네, 들어봅시다. Фирма обещала дать Борису служебную машину. Ну, не знаю, не знаю. Дай бог, чтобы хотя бы единый билет оплачивали. Дать Борису служебную машину. Работу. Какое там море? Фирма обещала дать Борису служебную машину. Ну, не знаю, не знаю. Дай бог, чтобы хотя бы единый билет оплачивали.무슨 뜻일까요?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해 봅시다. 마시노. 잠깐만. 주성이 여기 불편해요. 이해해 주세요. 네. Фирма обещала дать Борису служебную машину. Фирма обещала дать Борису служебную машину. 따라해 주세요. Фирма обещала дать. Борису служебную машину. 해석해 볼까요? Фирма обещала дать. 회사가 주기로 약속했어. Обещала, 약속했어. 누구에게? 바리수. 바리스에게. služebnuju mašinu. 회사 자동차를 주기로 했어. Ну, не знаю, не знаю. Ну, не знаю, не знаю. 모르겠네, 모르겠네. 해보세요. Ну, не знаю, не знаю. Дай бог, чтобы хотя бы единый билет оплачивали. Дай Бог, чтобы единый билет оплачивали. Дай Бог, чтобы единый билет оплачивали. 그러면, 글쎄, не знаю, не знаю. 자신이 없네. 자동차 안줄것 같대, 회사가. 그쵸? 이런 뜻이에요. единый билет. 교통카드 라도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 줬으면 또 좋아. 오케이? 디알로그 뭘까요, 여러분?
85페이지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보면서, 2번 보면서 들어보세요. 한번 또. 잠깐만요. Какое там море? 이거 배웠고요. Фирма обещала дать Борису служебную машину. Ну, не знаю, не знаю. Дай бог, чтобы хотя бы единый билет оплачивали. 회사가 마리스에게 회사 자동차를 주기로 했어. 글쎄, 글쎄. 나이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이보. Чтобы хотя бы единый билет оплачивали. 교통카드라도, хотя бы, 라도, 비용을 지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사는 교통비를 안 주는 회사 같아요. 그쵸? 어려운 회사야.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우리 납치 볼게요. 답이 뭘까요? 뭘까요? 아,입니다. 맞습니다. 바리스는 아마도 회사 자동차 이용하지 못할 겁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다시 169페이지로 우리가 왔어요. 디알로그 3. 읽어봅시다. 따라해 주세요. Она должна будет сделать работу еще раз. Heya 할 겁니다. 미래형으로, 그쵸? 다시 한 번. Он забыл сохранить файл. 그는 잊어버렸어. Сохранить. 저장. 우리가 지금 파일 저장합니다. 그쵸? 파일 저장 깜빡했네. Она еще не готова работать внимательно.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일하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Внимательно, 집중 있게. 회화 들어볼게요. Что ты делаешь? Ты же весь текст потеряешь, если не сохранишь файл. Ой, я с утра всегда плохо соображаю. Надо срочно выпить кофе. Же весь текст потеряешь. Бог, чтобы хотя бы единый билет оплачивали. Что ты делаешь? Ты же весь текст потеряешь, если не сохранишь файл. 따라해 볼까요? Что ты делаешь? 뭐 하는 거야? Ты же весь текст потеряешь. 너는 텍스트 전부 잃어버릴 수 있잖아. Если не сохранишь файл. 파일 저장하지 않으면 텍스트 전부 다 잃어버릴 수 있어. 해볼까요? 계속 들어볼게요.
Ой, я с утра всегда плохо соображаю. Надо срочно выпить кофе. Ой, айгуя, я с утра плохо соображаю. С утра. 나는 아침부터 плохо, 나쁘게 соображаю. 머리가 안 돌아가. 아침부터 머리가 안 돌아가. Надо выпить кофе. 커피 마셔야 한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билет оплачивали. Что ты делаешь? Ты же весь текст потеряешь, если не сохранишь файл. Ой, я с утра всегда плохо соображаю. Надо срочно выпить кофе. Даби 뭘까요? 대화 안 보고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여자가 실수하는 것 같아. 파일 저장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러면 он забыл сохранить файл 아닙니다. 맞죠? 여자가 실수했어. она должна будет сделать работу еще раз. 다시 한번 일을 해야 한다도 아니죠. 남자가 제 시간에 잘 봤어. 아, 파일 좀 저장해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답이 뭘까요? Она еще не готова работать внимательно. 아침부터 집중이 안 돼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일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마 회사 직원들일 거예요. 그쵸? 답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텍스트로 들어가 볼까요? 뒤에 페이지 열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윌리엄. Что ты делаешь? Ты же весь текст потеряешь, если не сохранишь файл. Ой, я с утра всегда плохо соображаю. Надо срочно выпить кофе. 새로운 단어 표시해야 돼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질문 아니고 감탄이야.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Что ты делаешь? Ты же. 이거 강조하는 거. 있잖아. 한국 사람은 자나. 이런 뜻이에요. потеряешь, 잃어버리잖아, 그런 거예요. 러시아에서 주어 뒤에 하지만 한국에서 수로 뒤에 넣잖아요. 이거는 강조. 러시아에서 구조 이것뿐이야. Ты же потеряешь, 너는 잃어버릴 거잖아. Если не сохранишь, 저장하지 않으면. 오이. 러시아 사람들이 어이구, 아이구 한국 사람들이 하잖아. 러시아에서 어이, 아이 이런 뜻이에요. 아침부터 항상 못한다, 뿌록. соображать 이거 슬랭이에요. 머리 돌아가지 않아. 잘 생각 못해. 집중이 안 돼. 뿌록하 соображаю. соображать Надо срочно, 빨리, 커피 마셔야겠네. срочно, быстро, 동의어입니다. 급하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자, 적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169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좀 불편해도 하자. 알았죠?
네, 169페이지 나도 갈게요. 찾아보세요. 4번 회화를 듣겠습니다. 4번, 네. 읽어볼게요. Она жалуется, что не может открыть дверь. Кнёга мунул ёльджи мотэсо жалуется, чинчинкорида. 불편을 말하다, жалуется. Она хочет, чтобы он сменил замки. 그녀가 원한다. 그가 자물쇠, 열쇠를 바꾸는 거 원한다. 호칫 파모치. 그는 돕고 싶지 않는다. 회화 들어보겠습니다. Никак не могу с этим замком справиться. Да уж, с этим замком только я дружу. Вчера вечером была такая же история. Дай помогу. Могу с этим замком справиться. Да уж, с этим замком только я дружу. Вчера вечером была такая же история. Дай помогу. Справиться. Плохо соображаю. Надо срочно выпить кофе. Никак не могу с этим замком справиться. 따라해보세요. 니캉. 니 마구. 세팀. 잠콤. 스프라비츠. 니캉 니 마구. 세팀. 잠콤. 스프라비츠. 자목. 자목. 자물쇠. 이 자물쇠랑 절대 못한다. 열지 못하는 거야, 문을. 그럼 남자 뭐라고 해요? Да уж, с этим замком только я дружу. Да уж, 그렇구나. Да уж. С этим замком только я дружу. 굉장한 슬랭입니다, 여러분. 여기 회화체 표현들이 많습니다. 다우쉬, 그렇구나. 이 자물쇠랑 나만 사이좋아. 드루쥬, 사이좋다. 친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만 이 자물쇠 열수 있어, 뜻이죠. Вчера вечером была такая же история. Вчера вечером была такая же история. 어제 저녁 때 같은 이야기였어. 이스토리아는 사실은 이야기도 의미이지만 일도 번역해도 돼요. 같은 일이었어. 그러면 문못 열었다, 남자도. Дай помогу. Дай, помогу. 주게, 도와주게 해줘. 다이 빠마구. 이런 거예요. 다이, 내가 도와줄게. 잠깐, 내가 도와주게 해줘. 이런 순서예요. 자, 답을 볼까요? 그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 아니죠? 아닙니다. 그녀가 자물쇠 바꾸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럼 답은 Она жалуется,
что не может открыть дверь. 그쵸? 불편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여자가. 회화 같이 보시겠습니다. 185페이지 열어주세요. 요거 봅니다. 파일. Ой, я с утра всегда плохо соображаю. Надо срочно выпить кофе. Никак не могу с этим замком справиться. Да уж, с этим замком только я дружу. Вчера вечером была такая же история. Дай помогу. 새로운 단어 표시합시다. 자목, 아까도 나왔어요. 자물쇠. 니깍, 절대 못한다. 스프라비차, 스프라비차, 해내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물쇠를. 다우쉬, 그렇구나. 글쓰다. 정말이네. 이런 그냥 감탄사예요. 아이고야. 이런 거 비슷합니다. 알았죠? 다우쉬. 그렇게 직역할 수 없는 단어. 감탄사예요. 자목. 또 자물쇠 나왔죠? 여기 자목. 자물쇠. Только я дружу. Дружу. Дружить. 동사. 사이 좋게 지내다. 친구하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다. 그럼 요 친구가 나는 자물쇠랑 나만 자물쇠랑 잘 지내. 나만 이 자물쇠 열 수 있다 뜻이고요. Вчера вечером была такая же история. 여기는 역사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어제 저녁 때 같은 일이었다. 자물쇠가 안 열리는 거야. 다이 빠마구. 내가 도와주게 해줘. 다이 빠마구. 네. 단어 뜻 써보세요. 마지막 우리가 다섯 번째 회화를 여기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집중 떨어질 것 같아서 40분 늦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알았죠? 집에서도 여기는 우리가 연결이 안 되잖아, 늦기는. 그쵸? 그래서 따로따로 하셔도 돼. 10분 이거 하고 쉬고 또 하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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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요 두 개 텍스트를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섯 번째 회화를 보면서 해볼까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네, 들어봅시다. Рабочие уже достроили дачу? Достроили? Да что ты! Хорошо бы месяца через два. Закончить бы до осенних дождей. Рабочие уже достроили? Только я дружу. Вчера вечером была такая же история. Дай помогу. Рабочие уже достроили дачу? Достроили? Да что ты! Хорошо бы месяца через два. Закончить бы до осенних дождей. 따라해 주세요. Рабочие уже достроили дачу. 노동자들은 дача, 아시죠? Дача. 러시아에서 아파트에서 살지만 교외에서 도시 밖으로 나가면 дача. 조그만 집 있어. 거기 밭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다차에서 있는 집을 끝까지 공사했나요? Достроили? 끝까지 공사? Да ты что? 말도 안 돼. Хорошо бы месяца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через два. 2달 후에 됐으면 좋겠다. Хорошо бы, 좋겠다. Закончить бы до осенних дождей.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겠다. 언제? 가을 비 오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더 들어볼게요. Замком только я дружу. Вчера вечером была такая же история. Дай помогу. Рабочие уже достроили дачу? Достроили? Да что ты! Хорошо бы месяца через два. Закончить бы до осенних дождей. 문제를 풀어보면 쉬울 거야 지금, 그쵸? 169 페이지에 갑니다. 아나 не хочет, чтобы рабочие достроили дачу. 그녀가 원하지 않아요. 노동자들은 다차를 끝까지 만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Он не уверен, 자신이 없어요, в том, что стройка, 공사, будет вскоре закончена. 공사가 곧 끝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Он поедет на дачу тогда, когда пойдут дожди. 비가 오면 그는 다차로 갈 거야. 아니죠.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여자가 말하는 거야. 그쵸? 벌써 끝났어? 노동자들이 끝났어? 남자가 아니야. 두 달 후에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은 거다 하는 거야. 답은 B입니다. 이 마지막 회화를 하겠습니다. 듣고 해볼까요? 다시 180 몇 페이지야? 185 페이지 갑니다. 마지막 회화입니다. 조금 더 힘내주세요. 알았죠? 요거입니다. 들어봅시다. Сегодня вечером не могу. Извини. Давай отложим до завтра. Ну а завтра? Завтра ты точно сможешь? Давай отложим до... Кончить бы до осенних дождей. Сегодня вечером не могу, извини. Давай отложим до завтра. Ну а завтра? Завтра ты точно сможеш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Сегодня вечером не могу. Извини. 오늘 저녁 때 안 돼. 미안해. Давай отложим до завтра. 내일까지. Отложим. 연기하자. 우리가 지금 수업 연기되잖아요. 계속 등교 연기. 오프라인 수업 연기. 이거 отложим. 연기하다 동사. 내일까지 연기하자. Ну а завтра? 내일은요? 이거 는 뜻이요. 그럼, 누, 그럼, 내일은요? Завтра ты точно сможешь? 읽어주세요. 시작. 내일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시간이 안 돼서 6번 빨리 하겠습니다. Вероятно, он предложил ей пойти куда-нибудь вечером. 아마도 그는 제안했어, 그녀에게. 어딘가에 저녁 때 가자고 제안했어. Она готова встретиться с ним вечером. 그녀가 그와 함께 만날 수 있어. Он предлагает отложить встречу. 모임을, 만남을 또는 데이트를 연기하자고 한다. 그럼 답은 왜예요? 동사가 그대로 отложить, 연기 나왔으니까 답은 왜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오늘 없습니다. До свидания!